안녕하세요. JG 캠핑입니다. 여의도 벚꽃길입니다. 벚꽃 구경하세요. 북해의사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 전부 여기 여의도 벚꽃 구경하러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들이네요. 아,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네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밤 야경이 멋진 곳입니다. 여기도 앞에도 보니까 지금 그 차박 하시는 분들이 한 두 팀 정도. 오늘 서울 도심지에서 한강 바로 옆에서 차박을 해봅니다. 오늘은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볶음. 파가 좀 들어가야 제가 제 맛이 나겠죠. 마늘하고 고춧가루 양념입니다. 요즘 쭈꾸미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쭈꾸미를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나 이거 쫄깃쫄깃하네. 깻잎 상추 쌈. 쭈꾸미. 역시 쭈꾸미 제 맛입니다. 고추도 한번 먹어볼까. 쭈꾸미 양이 얼마 안 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양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쳐다보니 옆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제 삼겹살도 삼겹살에 쭈꾸미 삼겹살입니다. 여기는 국회 둔치 주차장인데 8시 이후에는 아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요일하고 공휴일도 이런 낮에도 무료입니다. 밤에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도 아마 저녁 되면 다 지나가겠죠. 또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 옆에 있어서 차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이 아주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국회 둔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부터는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는 주차장이고 이쪽으로 오면은 주말에는 참 운동장으로 아마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 팀 정도가 지금 저기서 캠핑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두워 보이지만은 오히려 뭐 캠핑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야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보랏빛이 나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바로 옆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벚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면이 아주 꼬들꼬들하게 아직도 불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넣었는데. 먹는 거는 디저트로 먹고 끝. 먹방 끝입니다. 오늘. 커피를 넣어줍니다. 커피의 양만큼만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 30초 정도 두면 커피가 불어오릅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국회의사당입니다. 바로 앞이 한강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